김밥 재료. 당근, 파프리카, 시금치, 검은깨, 가루. 닭가슴살 2개. 김밥, 이거 닭가슴살을 갈아왔어요. 이제 여기에다가 김밥을 쌀 거예요. 얘네를 반을 나눈다고 생각해서 반은 겉에 김용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반을 여기다 놓고, 이거 하얀 거는 밥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이쁘게 펼쳐주시면 돼요. 이게 김밥김이다 생각하고 펼쳐줘라. 안녕냐. 최대한 얇게 이렇게 그냥 펼쳐주시면 돼요. 여기다 넣을 거예요. 시금치랑. 방금부터 넣을까? 파프리카 먼저 넣고. 넣어주고. 빨간 거, 김치 같은 것도 넣어줘야지. 김치 같은 것도 한번 넣어주고. 다음, 당근. 당근도 송송송. 여기서 삶은 거는 시금치밖에 없어요. 당근이랑은 그냥 잘라놔서. 다음, 시금치까지. 그냥 야채 양은 자기가 원하는 만큼만 넣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를 돌돌 말아줘야 돼. 자, 김밥 말듯이. 불려줘. 그다음에 얘네가 잘 붙게 이렇게 풍선을 눌러주시면 돼. 혹시 잘안 붙을 수도 있으니까 끝에는 그냥 이렇게 해주세요. 이쁜 모양이 나와. 잘 붙은 거겠지, 근데? 모르겠네. 그러면, 됐어. 벌써 완성이야. 그냥, 검은 깨를 여기다 넣어줘. 넣어서 섞어줍니다. 전 개인적으로 손을 쓰는 걸 좋아하긴 해. 손으로 빨리빨리 해볼까요? 뭔가 까만색이 아니라 인더미색이 됐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 이렇게 더 넣는다고 까만색이 될까? 너무 소심한가? 마지막 진짜 그냥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렇게만 만들어야지. 그럼 이제 얘도 이제 여기다 펼쳐줄게요. 너 잠시만. 너 잠시만. 여기 있으리. 길이가 맞나? 더. 이 정도면 얼추 맞는 것 같아서. 조금만. 다시 그럼 끝에서부터 돌려줄게요. 여긴 많이 남는데. 완성. 끝! 김밥 끝! 이렇게 해서, 혹시 모양이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소시지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삶아줄게요. 짠!